천년고찰 의성 고은사의 석조 열의 좌상은 좌대와 장식물을 온전히 갖춘 보물 제246호인데요. 최근 문화재청이 가장 아랫부분을 바치던 하대 받침석을 찾아내 완전체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정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 고은사 약사전에 모셔진 보물 제246호 석조 열의 좌상은 광배와 좌대까지 갖추고 있고 손상된 것도 거의 없어 보기 드물게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9세기 통일신라시대 불상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하대 받침석을 최근 사찰 경례에서 찾았습니다. 문화재청이 확인한 결과 불상의 상중 하대석과 하대 받침석 각 부분이 직경과 각 변의 너비가 일정하게 비례를 이루고 석재 재질도 같은 성분의 재질로 분석돼 원래 한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신라시대 후기 불교 조각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조성 당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통일신라 후기의 상이 적지 않지만 그 광배와 대좌와 불상의 몸이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게 되어서 아주 훨씬 더 의미가 커졌습니다. 불상은 크기가 76cm로 광배와 좌대까지 포함하면 206cm였는데 찾아낸 하대 받침석을 조립하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불상의 실측 조사를 하고 해체의 부재별 실측 도면 작성과 보존 상태를 조사한 뒤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하대 받침석을 더해 완전체로 조립할 예정입니다. 그 하대석을 불상을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서 그 받침도를 불상 대좌 밑에 받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100% 완벽한 원형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신라시대 최고의 학자인 최치원의 호를 따서 지어진 천년고찰 고은사의 석조열의 좌성은 조사와 해체, 조립 과정을 통해 내년쯤 하대 받침석을 갖춘 천년 전 조성 당시 모습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TBC 정병원입니다.